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0시의 이별이라는 곡을 이제 애드립과 꾸밈음을 넣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촘촘하게 곡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는 이 0시의 이별 이 악보는 제가 리얼 애드립 악보집이라고 제가 20곡이 들어가 있는 악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셔서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자, 8마디를 쉬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4분의 2 박자이기 때문에 1, 2, 1, 2 요 정도 템포고요. 8마디를 쉬시고 도, 레, 레, 샤, 미, 솔 이렇게 갈 겁니다. 앞에 레, 미, 솔 하고 텅깅을 확실하게 2 쳐주셔야 됩니다. 쉬고 라도도도 텅깅 해주고 라도도도 솔라도레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분 쉼표 쉬고 읏 미미미 텅깅 투투투 레미레도 미미미 레미레도 도레도라솔 자 도 미미미 레미레도 미미미 레미레도 자 텅깅이 똑같은 음이 아닌 곳에는 텅깅을 하지 않고 똑같은 음들에만 텅깅을 해주셔야 됩니다. 솔, 둘, 셋, 라도, 라솔 하나 넣어주시고 라, 아, 솔, 레도, 라도, 라솔 라, 솔, 레, 도, 라, 도, 라, 솔, 라, 도, 라, 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음이 아닌 다른 부분은 다 이음줄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불러봤습니다. 읏, 도, 레, 미, 미, 솔, 미에다가 텅깅. 라, 솔, 도, 라, 솔, 라, 솔. 라, 솔, 도, 라, 솔, 라, 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도레미 솔라도레 도레미 도레미 솔라도레 자 이렇게 애드립 넣어주시고 도레 레미 텅깅 레샵에 투미 해주셔야 돼요. 레, 도, 라, 도, 라, 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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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앞마디 쉬고 자, 여기까지 두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레미레도, 미, 레미레도, 라솔, 민미레도, 레미, 솔라, 솔라솔, 민미레도, 레미, 솔라, 솔라솔, 솔라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돌, 라도라, 라도라, 꾸밈 넣어주시고, 라도라 그 다음에 아홉 마디를 쉽니다. 하나 둘 둘 둘 셋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아홉 마디를 쉽니다. 아홉 둘 도레 레샤미 할 때 레샤베 따라 솔 이렇게 갑니다. 끝. 라 도 텅깅 해주셔야 돼요. 라 도 라 도 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불러봤습니다. 도, 솔라도레, 도, 솔라도레, 읏. 민민미, 레미레도. 민민미, 텅깅 해야 됩니다. 도, 도레도라, 솔. 읏. 라솔라도라솔라 솔레 이렇게 갑니다. 도라도라솔 도라도라솔 솔라솔 라솔도라 솔라솔 미레 도레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디는 세 줄을 같이 한 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립 쿵 도레미 솔라도레 제가 지금 계속 개명창 하죠? 요렇게 개명창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애드립이고 뭐고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도레미 솔라도레 이렇게 개명으로 계속 읽어주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도레미 솔레 도레미 솔라도레 도레 레샤미 레샤베 텅깅 빠랑 레도 라도라솔 레도 라도라솔
렐레 어떻게 똑같은 나무 어떻게 알았지? 텅깅 타타 데미레 레미레 미레도 미레미레도 미레미레도 라솔 미미레도 레미 솔라솔라솔 솔라 솔라솔 솔라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미미레도 레미 솔라 솔라솔 솔라솔 꾸밈 쳐주시고 라도라 솔미레 미파미레미레 도 하고 4마디 반주 듣고 끝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시의 이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모범 연주해 놓은 것도 이 악보집을 구매하시면 이 QR코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찍어보셔서 반주와 함께 들어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알토용, 테너용, MR까지 QR코드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틀어놓으시고 이 곡이 충분히 공부가 되신 상태에서 음악을 틀어놓으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더욱더 멋진 연주가 되실 겁니다. 자, 이 리얼 애드립 악보집에 수록되어 있는 영시의 이별 지금까지 배워봤고요.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을 주시면 구매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